안녕하세요.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24시 청담우리동물병원 대표원장 윤병국 수의사입니다. 동물병원의 선택은 보호자님들께서 고민하는 가장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. 특히나 반려동물들을 이제 막 키우시기 시작하신 보호자님들이시라면 동물병원의 선택은 무엇보다 어려우실 텐데요. 먼저 동물병원을 선택하실 때는 반려동물의 나이와 현재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나이가 어린 반려동물의 경우 건강하다면 다니기 부담스럽지 않은 거리에 가까운 병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. 반려동물들의 평균 수명이 15년 정도인 것을 감안했을 때 꾸준히 잘 다닐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. 평소 기본적으로 하는 예방접종이나 심장사상충 예방 등 간단한 진료로 촉진 등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처치들로 방문해 보시고 주치의 선생님과의 상담과 병원 분위기 등을 파악하셔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. 여기서 한 가지 더 염두해 주실 것은 반려동물들을 키우다 보면 갑자기 아프거나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수술을 하거나 응급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응급시스템을 갖춘 병원들을 미리 알아두시는 겁니다. 특히 갑자기 응급상황이 생기면 당황하여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 24시간 응급시스템을 가진 병원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. 또 나이와 중년이 되거나 반려동물의 심장병, 내분비질환, 만성관절염 등 꾸준히 체크를 해야 하는 질병들이 있을 경우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진료하고 검사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신 곳을 주치의료 정하는 것이 좋으며 보호자님들이 평소 내원하시는 병원과 중증관리를 하는 24시간 병원과는 진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병원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. 특히 수술의 경우 의사의 역량도 중요하며 무엇보다 안전한 마취와 평소 반려동물이 앓고 있는 질환이 있을 시 모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수술을 진행해야 하며 수술 후 입원 치료에서도 24시간 체크를 위한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과와 외과 전문 수의사 선생님이 계시는 24시간 동물병원의 중요성이 커지게 됩니다.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? 다음 질문이 있을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24시 청담우리 동물병원 대표원장 윤병국 수의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...중요하게 생각됩니다. 마지막으로 잠깐만. 이거 안 보여가지고 못했어.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.